안녕하세요. 저는 보잉고에서 온 김현덕입니다. 포지션은 중앙수비고 장점은 큰 키에 나쁘지 않는 발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잉고등학교에서 FSL로 오게 된 조영광이고 제 포지션은 사이드백이고 스피드와 드리블이 장점이고 FSL에서 형들에게 많이 배워서 좋은 선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K리그 최고 명문 구단에 입단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좋은 기회 주신 구단께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꿈꿔왔던 팀에 입단하게 돼서 기쁘고 어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구단 분들께 감사드리고 팬분들께 정말 좋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학년 때 한범 형이 경기 뛰는 모습을 보고 많은 걸 느꼈고 형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한범 형이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보잉고 형들이 딱히 해준 말은 없는데 저 스스로 혼자 잘 크라고 말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광이는 정말 좋은 선수여서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너가 같이 열심히 하자. 저는 인스타를 딱히 하지 않는데 만약 한다면은 성진이 형 하고 싶어요. 성진이 형이 대표팀이나 이런 데 잘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성진이 형이랑 다른 형들 다 하고 싶습니다. 성진이 형 사랑합니다. 딱히 누굴 지목하진 않겠고 모든 형들과 다 친해져서 아파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면 좋겠지만 좀 쑥스러워하는 편이어서 형들도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는 작고 빠르니까 소닉 조영광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덕이는 크니까 진격의 고인. 미안하다. 할 말이 없었어. 일단 빨리 데뷔하는 게 목표고 그냥 안 다치고 시즌을 보내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다치고 여기서 제가 최대한 능력 있는 것을 잘 발휘해서 그만큼의 능력으로 경기 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보잉고등학교에서 FC서울로 입단하게 된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포지션은 미드필더고 제 강점은 미드필더에서 공격적으로 볼을 살려나가는 그런 플레이들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 프로 생활의 첫 시작을 이 FC서울이라는 팀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온 만큼 되게 조금이라도 팀의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경기장에서 데뷔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뛰고 계시는 한범 형이랑 또 한결이 형이랑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FC서울 레전드 고요한 선수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FC서울에서 계속 생활하셨고 제가 배울 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축구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고 SNS 팔로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FA컵 결승전 할 때 직접 여기 직관 와서 보러 왔었는데 그때 되게 경기장 분위기나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그 함성 소리나 이런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FC서울에서 데뷔를 하고 싶고 데뷔를 하게 된다면 좋은 경기력으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장에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그때 되면 이제 제 이름 불러주시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